17 승천부터 난이도가 마탱이가 가는데. 마무리. 겁무. 행궈. 끈적이. 마무리 또 나왔어? 세모항 대머리 항아리 흐릿함 다리 꺾기 닭광 넣어둔까? 무력화 강화하고 백년 퍼즐 아 인공물 마무리가 곱하기 6이죠. 7장 쓰면은 쟤를 잡을 수 있어. 1, 4, 5, 6. 아, 한 장은 얘 때려야 되네. 죽나 이거? 죽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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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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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는다 죽나 아이고 살았다 집중 비타 꺼져 다 필요 없어 잠이나 자 아니 아이 여기서 잘걸 찬상 아 공포 넣을걸 아 근데 찬상 아니 근데 찬상이라서 솔직히 찬상은 너무 셌다 12 24 위험한데 이거? 공포를 집었어야 하나. 근데 찬상 너무 갖고 싶었어. 솔직히 찬상인데 어떻게 찬상을 안 집을 수가 있죠? 죽나? 죽나? 죽었네. 아니 어떡하지 슬라임 크러쉬 한 대 맞을까? 슬라임 크러쉬 한 대 맞고 퍼즐 보고 마무리를 쓰자
이게 마무리가 안 나오네. 미쳤네, 미쳤어. 와우, 사나? 아니, 하니, 마무리, 아니, 마무리. 아이고, 조졌다, 어떡하냐. 아, 잔상 왜 집어가지고 공포 집었어야지, 임마. 아유, 공포 집으면 잡는 거를. 아, 이거 덱 너무 아깝네. 마무리 싹다5 데미지 지금. 5, 15, 20, 40대. 솔직히 잔상을 어떻게 글로. 잔상? 아니, 잔상 또 나왔어. 이잔상. 이잔상 건무 마무리 덱. 아, 미쳤다, 미쳤어. 이거 커피 하자, 커피. 커피하고 잔상 바로 강화하자. 불, 여기 하나, 둘, 셋볼수 있지? 잔상 싹다 강화하고. 상점을 못 가는 게좀 아까운데. 그래도 잔상 강화하고 마무리 보려면은 저기가 맞는 것 같아. 이미 잔상 한 장은 강화가 됐네. 마무리 두장 강화해주고. 닭꺽? 제비? 제비가 맞을까? 닭꺽이 맞을까? 킹놀림? 발놀림보다는 망단이 낫지 않을까요? 제비? 제비가 제일 날라가? 이꺽? 이잔상 강화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. 아니, 저 쓰레기 안쓸 거야. 똥카드.
내 머리야 말이야. 아이 뭐 정밀이 좋아요? 뭔 소리야? 고개보다는 지금 제비가 나은 카드긴 한데 타격 수비 너무 많다. 염주 있으니까 저 위에 물음표 쭉 가보죠. 저쪽에서 우아 단순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아이고 포션 먹을걸. 허비 교살 교살은 좀 애매하겠죠. 실제로 보츠도 있고 마무리가 더 세. 교살은 차라리 고개나 저 뭐냐 저거 다른 것들 연 스킬 카드 연계할 때 더 좋지. 네, 물음표에서 타수 제거나 강화나 뭐 이런 거 좀 찾아봅시다. 단순 이벤트 뜨는 게 제일 괜찮을 것 같고. 전부 방단 이런 것도 좀 남아줘야 편할 것 같은데. 방단. 근데. 찰싹 이거 잡을 수 있나? 전투 이벤트는 안 나오지만 아니 전투는 안 나오지만 전투 이벤트가 나옴. 이것은 사기 아니야. 아 여기서 드롭 빼면은 여기서 말릴텐데. 뭐야 얘네들 자리 바꿨네. 맞고 적어보자. 응? 얘 때려놓을까? 아니 뭐 굳이 맞을 필요 없겠죠.
향로 베드론 전략가 고개. 고개 하나 더 써야 되나? 아, 제비나 나오지. 왜 고개만 나오냐? 이거 못 잡겠는데? 아씨 미친 마무리 다 뺏겼네. 그저 갓. 네, 전마 저거 놀라서 기절했죠. 네, 근데 이번 턴에는 안 떠도 잡았음. 향로갓 아드레날린 환영살인마도 괜찮을 것 같긴 하다. 환살 메모리. 아 이거 1박에서 공포 안 집은 거 되게 아쉽다. 연기. 아이씨. 아이, 달팽이색. 야, 임마. 야, 야, 임마. 달팽이색. 야, 저거 어떻게 저거. 엘리트 가야겠네, 이거. 야, 템플 찾아야 돼. 달팽이색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이제 이길 것 같으니까 팀. 킹자 점검대기라니까 후다닥 뛰쳐나오네. 아까까지 코빼기도 안 보이더만 이제 이길 것 같으니까 튀어나오네. 큰일났네. 게임 잘할 핑핑 좋아. 이거 정밀 나와야겠는데. 아, 표창. 하, 표창. 민트코님 반갑습니다. 표창. 아니, 두더지 잡기 아니야.
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그랜전? 그랜전 힐 볼 수 있고. 나왔다. 제비 가스. 아이스크림도 좋을까? 일단 달팽이 때문에 가스로 전향을 해야 돼. 위에 상자 하나 더 있지, 여기. 일단 제거하고. 아이스크림을 사자고요?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코스트 매번 다 쓰고 있고. 아이스크림 꼬챙이? 아이스크림 꼬챙이는 나쁘지 않지. 달팽이 잡을 때 일단 제거는 하고. 회중시계? 애는 못쓰죠. 힐 잘 된다 이제. 건무? 보스 달팽이니까 건무 넣지 맙시다. 아니, 여기서 또, 아니, 발 돌림? 아, 이걸 또 상점이 나오네. 아, 이거 수비 지워야 되죠? 제비 세 장이고, 발 돌림도 있고. 매돌? 엘리트. 잠깐만. 아, 미친 딜 뭔데 이거? 도라이들. 망했다. 저거 터진다. 젠장. 세 마리 항아리로 전투당 10힐 정도 되긴 해. 천천히 향로 올리면서 잡읍시다. 보스, 아, 바로 다음에 엘리트전이라서.
전광석화 예비 방해. 아씨, 방풀이야 이거. 얘도 아이스크림 꼬챙이 하면 될 것 같은데. 마무리가 잡혔다면 얘기가 다르지. 다음 턴에 몇 데미지가 들어가지? 4코스트 생기지? 아, 장화 있네. 네, 다음 턴에 4코스트 생기니까 63딜. 그러면은 얼마 안 되네. 네, 조금 더 존버해야겠다. 잡았네. 거의 카운터 덱이었다. 괜전 또챙이. 또챙이 필요 없지. 하나면 되지. 또챙이 강화할까? 유독 강화할까? 발돌림? 또챙이? 유독? 발돌림? 또챙이? 베가발 올라스님 반갑습니다. 쫄철이 어떡하지? 여기서 포션 또 빠지나? 이 정도면 괜찮아. 세 마리 항아리로 채울 수 있는 수준이고. 이잔상 자체가 워낙에 세서. 아체 잡았어야 했구나. 아까 25딜일 때랑 헷갈렸다. 보스가 달팽이인 것만 빼면 다 좋습니다. 50딜. 약화까지 걸리지. 향로 쌓고 갈게요. 저주 인형 단지. 아니 저주. 엥? 응? 어. 약화 유지 안 될 거니까 다리 걸기 들고 하고. 달팽이 대비 다 된 거 같은데. 알시계. 필요 없어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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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등? 전등. 아이스크림 전등 제거합시다. 제거.
하하. 저 유물. 발돌림, 유독, 견전, 뭐가 나올까? 견전이 제일 낫지 않을까? 유독? 발돌림? 견전? 견전이 나을 것 같아. 깼네. 못깰 수가 없네, 이게. 이렇게 보면은 환살이 좋았을까? 깨알 해시계로 일하고 있죠. 한방이면 돼. 꼬챙이를 한 대만 때리게 해줘. 뉴클리어 런치 디텍팅 뾰. 가버려. 사격감 부수. 와, 유령 예방 운동. 아이스크림 고챙이. 이번에는 배달원이 진짜 일만이었다. 배달원이라 했음. 암튼 그럼.